오늘 치러진 순천대 총장 선거에서 행정학과 정순관 교수가 1순위 총장 임용 후보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학예위원 접수 과정에서 정부 중앙부처 선거인단을 단 한 명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운영상 허점도 드러났는데요. 문영철 기자 보도합니다. 사상 첫 간선제 도입으로 관심을 모았던 순천대 총장 선거. 학예위원 한 명이 불참해 47명의 선거인단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 행정학과 정순관 교수가 1순위 총장 임용 후보자로 선정됐습니다. 정 교수는 1, 2차 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획득했지만 과반에 미치지 못했고 결국 후보가 2명으로 압축된 결선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27표를 얻었습니다. 2순위 후보자는 20표를 받은 사회체육학과 박진성 교수로 결정됐습니다. 연구윤리 검증 작업과 정부 임명 절차가 무리 없이 진행되면 새로운 총장은 오는 10월 중순부터 4년간 순천대를 이끌게 됩니다. 패배주의, 소극적, 침체되는 이런 말 좀 우리 순천대학에 걷어내겠습니다. 품격 있고 품이 있는 그런 학교로 만들어서. 선거는 끝났지만 운영상 허점은 여전히 지적되고 있습니다. 당초 교육계와 금융산업계 등 12개 부문에서 각각 한 명씩 선거인단을 선정할 예정이었지만 중앙정부부처 부문에 속한 11곳의 기관들이 모두 선거인단 추천을 포기하면서 단 한 명도 이번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투표 참여 기관들을 무리하게 확대한 데 따른 부작용이 여실히 드러난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시행착오가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중에 한 60, 70% 정도가 적격이 되었고 그런 면에서는 충분히 효과가 있었다고. 여기에 후보자들의 정책 자료집을 만들어 배포한 것을 두고 총 동창회와 선관위 측이 여전히 갈등을 빚고 있는 등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불협화음도 진정한 간선제의 의미를 퇴색시켰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